보세요. 아직도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로 들은 그, 야, 이거 맞다, 이거 맞다 하고 실제로 가서 실천에 뭐예요? 실제로 했다고. 노래도 부르고, 하하하 웃고, 그랬더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탁 이거를 강의를 듣고, 야, 이게 맞네 정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그러면 희망이 생기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저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 저렇게 아주 순수하게, 아, 맞다. 난 믿어. 그러면서 이거를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곽 선생님이 자꾸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러더라고.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교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 그러죠. 교감이 뭐예요? 감은 느낌이고,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뇌파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베타파가 흐르고 있다가,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느껴졌다. 이럴 때는 영적 에너지가 작용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를 낫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할 수 있도록 교감을,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적 에너지라면, 그거는 무슨 영적 에너지요? 그거는 생명이죠.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결국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지. 그래서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이 살기도 교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에게 살기를 품으면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진짜 결심을 하면 저 멀리 있는 상대방도, 아,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 그런 것을 교감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교감할 수도 있고 살기도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교감, 교감이라는 것은 느낌을 서로서로가 어떻게 서로서로 교환한다,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이 감동시킨다. 그래서 교감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기를 교감하게 해주는 것. 생기, 어떤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말해지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성령이 감동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팔을 즉각적으로 바꿔준대. 그래서 베타파가 흐르면서 참념에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베타파가 무슨 팔로 바뀐 거요? 알파파로 바뀐 거예요. 그 내가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그 성령의 영적 에너지,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서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쫙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한 거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과학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종교는 진짜 과학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곽 선생님이 지금 강의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곽 선생님이 그날 아침 강의를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분은 감동하고 있었어. 다른 분들보다 더 감동. 그래서 웃어온 것도 더 웃었고, 예. 더 강력한 느낌을 받으면서 유전자가 척척척 켜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강의에 빠져서. 그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물어보니까, 간밤에 잠을 도통 못 잤다. 잠을 도통 못 잤다. 아까 얘기하시대요. 뭐가 복잡한 일이 자꾸 어떻게?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잡신들이 잡념을 왜? 막 공격하는 게 왜? 잠을 못 자게 해서 이게 컨디션 나쁘게 만들어야 강의도 못 듣고 뉴스타트 잘 못 하지. 그렇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요 말은 지금 내가 시작한 말은 저분에게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요 저분이 갑자기 졸아요. 아시겠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졸았어요. 똘망똘망하게 잘들이.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인데 또 이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내 팔을 탁 델타파로 바꾸면 졸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악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 탁탁 거부해야 돼. 그 거부 안 하면 맨날 들어오죠. 맨날. 그래서 야 이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이거 내 유전자 지금 꺼지고 있어. 그러면 당장 어떻게 뭐 급한 대로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저 침샘암이거든요. 여기다가 항암 받았죠. 방사선 받았죠.
이래가지고 이제는 말 못할 거다. 이 말을 그냥 믿고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한심하구나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점점 유전자가 꺼져.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 막 지금 퍼지고 있겠지.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해준 것은 과학적 사실 맞아요. 사실이야. 여보, 제 코앞에 딱 앉아가지고 딱 하나도 안 놓치려고 딱 이렇게 집중하면 이렇게 대답이 쫙 나온다고. 아시겠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에는 뭐가 개입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개입하지 않을 때는 사실대로 돼버려요.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개입하면, 그래서 내가 너 나는 이 부정적인 사실을 어떻게 거부하고 나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나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기를 주시면 나는 이 의사 선생님 말대로 꼭 되라는 법은 뭐예요? 없다. 딱 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 악령과 성령, 긍정과 부정 이 사이에 우리의 뭐? 선택! 네. 야, 이 똘망이들이 역시 대답을 잘해. 선택! 이 선택이야. 그러니까 선택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뭐야 있다. 확실한 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우리 침샘 아가씨. 맨날 이러고 살다. 나는 착하다고.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나는. 예? 그래서 뭔가 조금 교회에서 다른 눈꼴 싸나온 집사님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전혀 이래놓고선 아니야 이거 나 죄 지었어. 이러니 얼마나 위축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인연이 또,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또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라?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또 죄 지었어. 또 죄 지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 세뇌시킨 그것은 악령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돈을 5억을 누가 사기를 쳤어요. 우리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미스터 구라는 친구. 그때 5억인데 지금은 한 100억쯤 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배신감. 배신당했어. 그러니까 돈 잃고 누구도 잃었어? 친구도 잃었어. 그 돈으로 내가 참
뭐도 해야지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분노, 그 증오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분노와 증오의 불길에 내가 사로잡혔어. 그 분노와 증오의 불길에 내가 불타고 있어.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무슨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할 때 뭐예요? 불이 나거든. 그래서 분노의 불길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 반대로 사랑의 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악령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은 아니야. 나는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꼭다시, 꼭다시가 뭔지 알아요? 예? 예? 그렇죠. 꼼짝도 못하. 꼼짝도 못하게 사로잡혔다는 거. 꼭다시라고. 참 경상도 말 재밌어요. 예. 예.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벌써 옛날에서. 어떤 사람이 보소 나도 좀 낑가 줄라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좀 끼워달라. 낑가 줄라.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예.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슴은 뛰고 혈압은 오르고, 예, 그러니까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셔야 되고, 물 마시니까 자꾸 화장실 가서 소변 봐야 되고, 이거 뭐, 이거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 오늘 밤은 잠자기는 글렀구나. 그렇다면, 이를 갈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해서 밤을 세우는 것보다는, 뭐 하면서 밤을 세우자? 노래하면서 밤 세우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밤새.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상상을 해야 돼. 내 앞에 길이 있어. 환한 길. 그래서 저는 제가 해군 복무할 때 그 군함 타고 탁 이제 바다로 나가면 그 달밤에 말이에요. 달 길이 있어. 그걸 상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도 가라앉고 뭐가 나오니까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예, 네. 세로토닌. 하늘 가는 밝은 길에서 길이 그 아름다운 길,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자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부르고, 아, 이제 여덟 번째구나 하고 여덟 번째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번쩍 떠져. 아침이야.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멜라토닌 유전자가 내 분노와 증오 때문에 꺼져 있었던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켜줬구나. 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 증오, 분노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거는 거부했다. 나는 분노하기를 거부해. 증오하기를 거부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나를 그 심각한 조건적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사망 현상, 나를 죽이는 현상을 나는 거부하겠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누가 재워준 거예요? 나는 노래밖에 부른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꺼져 있었던 내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를 탁 켜주셔가지고 멜라토닌이 생산되니까 하나가 봐 참 거야. 그렇다고 그렇죠. 그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자꾸 뭐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야. 찝찝찝한 게 있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거 탁 털어버려. 저는 우리 곽 선생님 참 좋아요. 탁 보면 뭐예요? 병들기 전에는 이 포스가 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참 멋진 사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일곱 밤인가를, 여섯 밤을 했어. 그러면서 그게 노래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5억인데 다섯 밤을 탁 하고 나니까 야, 이런 놀라운 체험을 누가 맛보겠냐? 야, 이거는 내가 그냥 이런 체험을 못했으면 지난 5일 동안 꼬박 잠을 못 잤다면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겠어? 네. 나가서 강의도 못하고 상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푹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다섯 밤을 하고 나니까 이야,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어떻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룻밤에 1억이다. 하룻밤이다. 그러니까 다섯 밤 했으면 5억 뭐요? 5억 벌은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섯 밤 자고 일곱째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돈 떼먹은 그 친구 미스터 구, 를 내가 한번 떠올려 봤어. 이때까지는 그 자식만 떠올리면 어떻게? 막 난리가 났는데 조용한 거야. 미스터 쿠가 용서가 돼 버렸어. 알아? 아시겠죠?
용서가 돼버렸어. 내가 떠올려도 화가 안 나. 그러면서 이건 이상한 소리를 들릴지 몰라요. 그러면서 미스터 고한테 오히려 뭐요? 걸마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왜? 걸마가 돈 안 떼먹었으면 내가 이런 용서, 이런 무조건적 용서야. 무조건. 이런 용서에 막 무조건적 용서야. 이게 바로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 무조건적. 그래서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지금도 또 그걸 당하면 저는 또 뭐요? 할 거예요. 하지만은 훨씬 더 덜 고통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죠. 또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면 또 다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미스터 구 얘기를 10년 후에 한다, 20년 후에 한다, 30년 후에 미스터 구가 또다시 생각났다. 그러면 또다시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하면 오히려 유전자가 꺼지기보다는 유전자가 더 켜져. 이렇게 완전히 전화, 위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암이 미스터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 우리말로 하면 정신님만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집에 가시더라도 여러분 꼭 그 2부 세미나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 적당히 들으면 안 돼. 적당히 들으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 펄쩍펄쩍 스킵 중요한 부분을 깜빡깜빡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적어가면서 강의가 끝나고 나도 내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가장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구나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꾸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 돌아가던 혀도 돌아가고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밥도 뭐 말도 못할 거라든 선생님 앞에 가서 저 마스크 벗고 얘기 좀 하시 합시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통계적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디 사실대로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는 진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끝나는 거니까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던 간에 상관하시지 않고 참 그 십자가 그 우편의 강도처럼 아 내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 하나님은 그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니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기억하고 달고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니캉 내캉 같이 천국에 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내 과거를 되돌이켜 보고 너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니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 라는 사단의 조건적 속임수를 확고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